이게 여름에 왜 열무김치를 많이 먹어야 되냐면 네. 더위를 많이 식혀 이게 찬성질이 네. 있어요. 아 그래요? 어. 아. 왜 눈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분들 그, 아, 있잖아. 눈에 마그네슘. 정말 어, 이 네. 무청이 네. 모든 비타민이 다 들어 있어요. 아 진짜 맞죠. 아, 여름에 여름철 인삼이라고도 부르는 거 맞아요? 맞아. 인삼에 들어 있어요. 사포닌 성분이요. 사포닌. 네네네. 아. 그러면 이 열무를 다듬는 거 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내. 네. 어머. 그래, 요 끝을 요렇게. 아, 거기, 아, 여기를 거기. 깨끗하게. 아, 흙 같은 거 묻어 있는 부분. 아니야, 요 꽁지. 어, 끄트머리 요렇게 식어. 이건 잘라내시고요. 응? 어? 미카엘 요 잘라내요. 예. 네. 아, 그거 많이 버리라고. 응? 어? 담지 말고. 자, 얼갈이도 이렇게 끝 이파리만 이렇게 쳐주세요. 아, 얼갈이도 끝들이 대가리를 따주시고. 끝에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. 끝에만. 봐 보세요. 절구는 거를 열무가 어. 이 얼갈이보다 간을 가느니까 이거 먼저 절구세요. 아 열무를 밑에? 예 열무를. 열무를 밑에 놓으셔야 됩니다. 잠시만요. 다시 이거 열무? 이거는 아니 반대로. 이거는 그게 열무? 이게 얼갈이. 네. 얼갈이. 절굴 때 이쪽 네. 뿌리 쪽에 아, 뿌리 소금을 뿌리 조금 굵은 많이 하고 굵은 소금인데 이거 굵은 아니 굵은 소금 이거 굵은 소금 여기 따로 중간, 있어요 중간 소금 굵은 소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간단해 아 요렇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소금으로 저기 어느 정도의 농도로 뿌리면 되는 거야 소금은 아 그러니까 너무 세지 않게 여름 김치는 간이 너무 세지 않아야 되니까 짜게 절여주면 안 됩니다. 그럼 절인 거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. 지금 이렇게 절고놨어요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살짝만 그러니까 절인 거네요. 살짝만 절인 거. 어, 지금 이 정도. 거의 뭐 싱싱하게 살아있다 할 정도. 거의 살아있고 약간의 간만 배있네요. 젓갈을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짜지면은 해결이 안 돼. 밥 숟가락으로 두 숟갈. 아, 저 숟구리 정도면은 두꺼운 걸로. 두꺼운 거. 두 숟갈 하셔야 됩니다. 두 숟갈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. 오, 몇 마리 지금? 두 마리. 죽었어. 어이. 죽었어. 한 아파트도 여기. 응? 아파트. 자, 잘 다져주셨으면 그거 볼에 넣으시고 자, 빨리 하셔야 됩니다, 이거. 김치는 오늘은 후딱후딱 또 지나갈 거니까요. 우와! 아, 그거 타네? 타네요. 네. 야, 샤베트! 아, 마늘 그냥 밥 숟가락으로 두 숟갈 정도 넣으세요. 두 숟갈, 네. 마늘. 생강은 티스푼으로 세 개 정도. 됐어? 와, 이제 여기다 이제 뭘 넣으시는 쪽파, 건가? 쪽파, 부추. 쪽파하고 부추. 어, 한 사이즈는 너무 짧으면 안 돼. 긴 건 아. 괜찮아도. 왜냐면 재료가 길기 때문에. 네. 이렇게? 정말 젓갈은 많이 안 넣어요. 그리고 고춧가루를 좀 넣겠어요. 예. 반 국자 정도. 반 국자? 반 국자인데 선생님은 그냥 대중으로 또 눈대중으로 하셨습니다. 이래도 뭐 정확하시니까. 어, 생수 좀 줄래? 생수요? 자, 생수 풀, 준비하셔야 풀, 됩니다. 풀 요만큼씩 넣으세요. 네. 이거 다시 뭔데요? 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. 어, 김치를 다 담궜을 때 국물을 여름 김치는 국물을 많이 먹어요. 아. 나는 요거 하나 다 넣습니다. 어, 그렇게 많이 넣네. 아, 이것도 좀 물김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? 그렇지. 혹시 사이다 준비돼요? 사이다 있습니다. 어? 간장게장에도 그렇고. 어, 자. 사이다 넣는 이유. 시원한 쌀한 맛이 나. 약간 단맛, 약간 단맛이.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. 어, 커피잔으로 반잔 정도. 지금부터 재료를 깐나내기 다루세요. 아. 양념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으세요. 네. 그래서 보세요. 이걸 많은 양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풋내가 나. 아. 김치를 먹었을 때 아직 완전히 덜 절거진 걸 자꾸 익게 지면은 그 냄새가 나. 아.
그 안에서 나오는 채소의 그 보세요. 이렇게 살살살 애기 다루듯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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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한 켠으로 이렇게 두고 나중에 이제 버무릴 거예요. 열무도 이렇게. 아 열무도 마찬가지로? 어, 살살살. 와 몰랐어요.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다 그런 줄 알았어. 아 그러면 풋내가 나. 아 이렇게. 아 진짜 음식스럽다.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설탕을 안 쓰는데 네. 여기는 조금만 쓰겠어요. 아 여기는 설탕이 조금 들어가줘야 됩니다. 나 세 스푼만 줘. 세 스푼. 보세요. 야 이렇게 이렇게. 나 알른이 죽지. 안 돼요. 자, 내가 간을 보고 다시 하겠어요. 네. 우와. 예. 약간 싱거울 거야. 왜냐면 열무보다 배추를 간을 보고. 대박 맛있어. 열무는 아직 좀 우와. 간이 안 들어갔어요. 되게 심심하다. 한번 맛봐줄까요? 한번 보세요. 왜냐면 열무보다 배추를 간을 보세요. 열무는 아직 좀 우와. 간이 안 들어갔어요. 좀 있어. 젖을 더 넣어야겠다. 진짜 맛있다. 오, 너무 잘 먹었어. 선생님, 이거 그냥 안 익어도 되니까 이거에다 그냥 막 먹고 싶은데요?